감사해요. 아, 그니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푸드 스타일리스트 역을 맡은 권효신의 손담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차씨 집안의 열혈 막내 차달봉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친구이면서 조금은 그 삼남매를 그 홀로 키운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꺼내보고 싶은 그리고 주말극에 가수 출신을 둘이나 쓰신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손담비 씨와 박형식을 캐스팅한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박형식 분에게는 이렇게 관심작에 꾸준히 캐스팅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기 보신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도 극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데 실제 모습과 극 중 캐릭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. 그 다음에 손담비 씨나 박형식 씨나 뭐 가수이긴 하지만 기존부터 연기해보셨고 뭐 특별히 가수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안 가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요. 그냥 저는 연기자를 보고 캐스팅을 저희 그 역할에 맞게 캐스팅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글쎄요, 계속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. 아무래도 잘 못해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좀 많이 이뻐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요. 계속 열심히 지금 뭐 레슨도 받고 있고요. 네. 또 선배님들,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도 막내고 또 그룹 안에서도 막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수정이라고 하죠. 좀 이렇게 수정 부리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. 주말 드라마가 처음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첫 주말 드라마가 50부작으로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각오하고 있는 거는 그 50부작 하는 동안 그 달봉이를 놓지 말고 잘 계속 표현을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. 계속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네, 그래서 달봉이를 잘 표현해내는 게 제일 가보고요. 그리고 소리를 사로잡을 매력은 워낙 은호가 되게 잘생겼잖아요. 잘생기고 뭐 역중에 그 역할은 돈도 많고 전직 아이돌에 뭐 그냥 아예 다 매력이 아닐까요? 네. 그래도 좀 열렬 우근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은호와는 또 다른 매력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.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분하고 호흡은 워낙 나이대도 비슷해서 굉장히 촬영하게 그리고 생각 장난기가 많아요. 그래서 촬영장에서 굉장히 장난만 치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남준 씨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. 그러면요, 박형식 씨랑 서광준 씨 실제로 이상형 월드컵 한다면 누가 더 좋으신지. 작품에서 캐릭터가 다른 만큼 두 분이 다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친해지면 이제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네, 잘 대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친화력 있는 분이 좋으신 거예요? 낯가리신 분이 좋으신 거예요? 둘 다 좋습니다. 박형식 씨 말씀해주세요. 뭐 한 말씀 있으면. 네. 남준 씨한테 지금 뭐 할 말 있습니다. 아니 뭐 촬영할 때 보면은 네, 어때? 저인 것 같거든요. 아 여기서 멀리네. 박형식 씨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진짜 사나이에서 아기 병사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이번 작품
궁금하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하차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뭐 멤버들 또 지금 팬데 신기를 지나고 있고 또 역으로 형식 씨에게도 막 많은 연기를 줬을 것 같아요. 서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제가 이번 유격 훈련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신나에 하차를 했는데요. 사실 이제 1년 넘게 같이 해오면서 진짜 너무나도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저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다들 너무 고생 많았다, 근데 너 없으면 허전해서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좀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웠었고 그래도 이제 나가서 앞으로 활동 더 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이제 해서 네, 저는 이 드라마를 더 열심히 네.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저희 공동 인터뷰는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못다한 질문들은요.